철도 노조가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파업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국방과학연구소 사격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원구 충남지사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반발해 지사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신종플루 유행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가 전염병 재난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